32년간의 결혼 생활은 마치 포로 생활 같았다. 이 충격적인 발언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서세원, 서정희 씨 부부의 갈등. 오늘 오전에는 서세원 씨의 서정희 씨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근 1년여간 이어져 온두 사람의 갈등을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14일 오전 측근들과 함께 법원을 찾은 서세원은 청바지에 검은색 재킷, 넥타이와 안경을 쓴 차분한 옷차림이었는데요. 사건 초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의 대부분을 가린 채 노출을 자제하려던 모습과는 달리 서세원은 지난 4차 공판부터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후 서세원이 첩보착된 것은 지난해 5월 경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두했을 때였는데요. 당시 서세원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그 어떤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서세원은 미리 준비해둔 재킷으로 카메라에 노출되는 것을 피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청바지에 회색 계열의 재킷을 매치한 깔끔한 옷차림으로 법원을 찾은 서세원. 그러나 여전히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법원에 좀 어떤 일로 오셨는지 여쭤봤거든요. 접근금지 명령에 이의신청했다고 하시던데요. 이유가 뭐예요? 9월 진행된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 당시에도 서세원은 지인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서세원 씨, 오늘 서정희 씨 처음 맞이하시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이러한 서세원의 모습은 11월 진행된 상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서세원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취재진의 어떠한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랬던 서세원은 지난 3월 진행된 4차 공판부터 조금씩 언론에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모습은 여전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나마 심경을 밝혔는데요. 살인 미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꾸할 가치 없어요. 억울하다 이런 말. 아니, 대꾸할 일이 없죠. 서정희 씨 증언에 대해서요? 32년간의 포로 생활, 성폭행, 살인 미수 등을 주장한 서정희의 전면으로 반박했던 5차 공판에서는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재킷과 넥타이를 매치한 깔끔한 옷차림을 선보인 서세원. 카메라를 피하려는 움직임 없이 차분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또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정희 씨가 폭력성 주장을 좀 많이 했어요. 억울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잠시만요. 경찰분이 증인으로 나오시잖아요. 서세원 씨한테 유리한 증언들이 좀 나올까요? 들어가시죠. 잠시만요. 선고 공판을 엿새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서세원은 비교적 가벼운 표정으로 법원을 찾았는데요. 네, 한 마디만 전해주세요. 한 말씀 정도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순 있었습니다. 국민분들이 탄원서 많이 제출해 주신 걸 알거든요. 한 말씀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날 법원은 서세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서세원이 목을 졸랐다는 부분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서세원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판을 마친 서세원은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는데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려든 취재진과 서세원이 뒤엉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반면 이날 서정희의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요. 서정희는 지난 4차 공판 당시 서세원과의 결혼 생활을 32년간 포로 생활, 성폭행,
살인 미수 등의 단어로 설명해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서정희는 4차 공판 후 딸 서동주가 거주 중인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는데요. 당시 단독 포착된 서정희는 보랏빛 패딩 조끼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여전한 패션 감각을 자랑했습니다. 딸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딸한테 가는 겁니다.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요. 이날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종종 카메라에 포착된 서정희는 남다른 패션 센스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해 5월 출국 당시에는 검은색 도트 무늬가 들어간 흰색 원피스에 반스타킹을 신어 남다른 공항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어디 가시는 거세요? 지난해 6월 5일 미국에서 돌아오던 서정희는 에스닉풍 롱 원피스에 청재킷을 매치하고 비니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9월 경찰 조사를 위해 한국에 귀국할 당시에는 비니모자에 형광색과 하얀색 배색이 돋보이는 레글런 티를 입고 나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해 9월 경찰서 출두 당시에는 꽃무늬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쓴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죠. 오늘 구속권은 폭행 사건과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서정희는 대한민국 전역을 들썩이게 한 사건의 당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소녀스러운 패션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정희 씨 같은 경우는 패션의 코드에서 보면 꽃무늬 진한 원피스에다가 하이텀 양말을 신고 그리고 거기에 보잉 선글라스를 매치하는 굉장히 20대를 소화하기 힘든 사랑스러운 패션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트렌디안이 아직도 살아있는 패셔니스타죠. 근 1년간 이어져온 서세원 서정희의 법정 다툼. 서세원의 유죄 판결로 상해 혐의에 따른 법정 싸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화해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는데요.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로 꼽히던 서세원, 서정희. 이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